배우는 오늘 단어이네요.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Daughter. Daughter. 써볼까요? D D. A U G H T E R. 오. AU가 뭐 된다고 배웠는데요? 8월이 영어로 뭐래요? 8월. August. August. AU가 뭐 된다고 그랬더라. 어. 아, 오. 그래서 몇 가지 소리 도. 도 TH 소리 안 나고 네. to or 그래서 소리가 뭐다? 도라. daughter Daughter. Daughter. 예 그래서 Want. want Want. want는 무슨 뜻일까요? 원트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내려면 will의 뜻이 뭔지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뭐 할 것이 그럼 원트의 뜻은 하지 않을 뭐뭐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겠죠. 네. 그렇습니까? 무슨 시예요? 양념시. 양념시죠. will이 양념시니까 원트도 양념시겠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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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surf가 파도 타기 하다라는 뜻이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겠죠.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understand say say도 있고 뭐 speak도 있고 tell도 있고 talk도 있습니다. say say more than more than 그러면은 이 친구도 배웠던 것 같고 이 친구도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뜻이었죠? 네. 그렇죠. 그때 그 다음 그 다음에 그렇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런 뜻이었고요. 이 된의 뜻은 뭐뭐보다 됐습니까?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대는 내 키가 160이고 친구 키가 150이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 키가 160이고 친구 키가 150이면 뭐라 그런다? I am taller than you. I'm taller than you가 무슨 뜻일까요? tall의 뜻이 뭐예요? 더큰 키가 키가 큰이죠. 큰. 네. 톨러는 뭘것 같아? 그럼 I'm taller than you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더키더 크다. 너보다. 내가 더 키가 크다 너보다. I am taller than you보다. 네, then은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네. 누구누구보다라는 뜻으로. Became. Became. Internet. The internet. 한번 써볼까요? T H D. E I N T E R T E ㅂ입니까? 예, 여기까지 소리. 얘는 인털트예요. 인털트? 아니요. 인털텐가? 인털틴가? 인털톤가? 여기가 틀린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네 이거. 인터넷 그래 합쳐서 인터넷 에이 또 쓰기 이제 지금쯤이면 스펠링 정도는 좀 파닉스 다 배웠는데.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네. 그래서 10-year-old. 10-year-old 할때 쓰기 시험 칠때 조심해야 될게 뭘까요? 쓰기 시험 칠때 반드시 이 대시라고 합니다. 대시 짧은 대시가 없으면 틀리게 됩니다. 꼭 해주세요.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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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돈. Enough money. Enough money. Enough. 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 I'm enough money. I'm enough money. 뭐죠, 얘? 비동사인가요? 아니요, 맞나요? 아니요. 예? 비동사의 뜻두 가지. 있다. 있다, 있다. 그럼 I'm enough money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충분한 돈이다인데요, 이거는. 나는 충분한 돈이다. 난 사람이 아니고 돈이래요. 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I have enough money. 무슨 I'm입니까? 나는 돈입니까? I have enough money. 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enough money. 헤이, 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enough money? 헤이, 나의 시스터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마 나의 My sister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sister have enough money. 자, 이 표현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서 고쳐주세요. 자, 그럼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내셨나요? 자, 재우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 계속하고 있는 거를 뭔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문장이 이거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의 뭐 여자형제가 있나 봐. 뭐 사러 가는데 돈을 충분하게 갖고 있나 봐요. 어디가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왜 그렇게 고쳐야 되는지 이번엔 재우가 좀 얘기해 봐.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My sister have enough money가 아니고 My sister has enough money 해야 돼. 왜 그럴까? 시스터는 안만결맞자 쉬니까 누가 내 여자형제가 갖고 있대. 이거 지금 한 2, 300번은 했을 거야, 이거. 어? 그러면 나의 여자형제가 갖고 있다. 이게 맨날 그리는 누가다, 누가다. 이거 내가 갖고 있다. 마이 시스터가 갖고 있대. 어? 그럼 얘기를 맨날 따져보라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보라고. 나의 여자형제가 충분한 돈을 갖고 있으면 마이 시스터 안만 길어봤자 뭔데? 어, 그녀가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고 결국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어떤 문장을 쓸 건데, 여기 어딘가 일부러 선생님 틀리게 쓰고 있어. 응?
네가 틀렸을 거야. 자, 어제 재우 네가 시간 엄청나게 쓰는 바람에 저 누나 시간 수업 못했어 제대로.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이렇게 고쳤어도 여전히 계속 틀린 문장이에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그러면? My brother and my sister have enough money.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데 잘못 표현되고 있는 걸까 지금? 나의 오빠와 나의 여동생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었나 봐. 네. 나에게 남자 형제랑 그다음 여자 형제가 있는데 걔들이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그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틀렸어. 잘못 표현됐어. 어디가 틀렸을까?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해야지. 어?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나의 브라더와 나의 시스터가 뭐 한다 갖고 있대요. 어? 여기에 해즈를 쓰면 왜 잘못됐는데, 왜 have로 고쳤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다 얘기해주면 무슨 소용이야. 기다리고 좀 이따 이거 다시 물어볼 테니까 이거 왜 have로 고쳐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대답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세요.